태극은 니요, 음양은 기다. 이거는 뭐 기본 중에 기본인데, 그 왜 태극이 리고 음양이 왜 기가 됐는지 그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까지 다 설명하면 이제 길어지는데요. 왜 태극이 리고 음양이 기냐 하면, 그 주작이 처음에 왜 생겼느냐 그것부터 봐야 되는데요. 주작은 그 불교의 해탈론에 해당되는 그런 이론을 찾아서 만든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해탈을 하려면 영생하는 영원한 생명체가 내한테 있어야 되는 거죠. 변함없는 생명체. 그거를 니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한테 변함없는 그 요소인 니가 있고, 또 이 몸은 변하고 있죠. 몸은 그냥 그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고 이런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하는 몸 속에 변함없는 니가 있다. 그래서 이 몸은 기다. 그래서 기에 기를, 그래서 우리는 기만 보고 있는 거죠. 사람 뭐 모든 건 보이는 건 다 기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은 안 죽는 게 없다 이런 착각을 한다고요, 사람들이. 그런데 되게 치밀하게 조사해 보니까 다 변하고 뭐 없어지고 하는 기만 있는 줄 알았더니 거기에 이가 묻어 있다, 이가. 그런데 기를 이제 조사해 보니까 기의 핵심은 음양이라는 거죠. 그래서 음양 속에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다. 그게 니다. 그래서 이거는 불변의 요소고 이 음양은 변하는 거다. 그래서 이제 변, 그 변력, 불력, 이게 모든 것은 바뀌는데 그 바뀌는 여교 태극이라는 게 그겁니다. 바뀌는 가운데 태극이 있다. 변함없는 것이 있다. 그거를 이제 이렇게 니와 기로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기는 몸이라서 바뀌는 거지만 니는 안 바뀐다. 요 틀에서 우리가 기로서만 살지 말고 니가 있다는 걸 깨닫자, 터득하자. 그래서 니를 붙들고 니의 모습으로 존재하면 그것이 영생이다, 해탈이다. 그것을 찾기 위해서 시작이 된 게 주작입니다. 그래서 주작은 요거를 이와 기를 나눠야 되니까 태극과 음양을 나눠야 되고요. 음양은 몸이고 태극은 이제 변함없는 니의 요소고 정신적 요소고, 요렇게 정리했는데, 그 한국 고유의 그 저 천부경이나 이런 걸 보고 또 삼일신고를 보면 한국 사람은 그게 봐서 그런 면도 있지만 안 보고도 그런 유전되고 있는 그런 정서와 철학이 깔려 있으니까요. 거기에서 보면 그 일시무시, 이것이 굉장히 강합니다. 일. 그래서 아무리 분화가 돼도 분화되지 않는 본질의 하나가 있다. 그것에 대한 그것을 놓치지 않고 있는 철학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니까, 그 하나를 안 놓치니까 다른 사람한테 우리라는 말 써버리지 않습니까? 오늘까지도 붙잡고 있다고요. 친구한테 우리 집에 갈래 그러지 않습니까? 그건 다른 나라 말로 번역이 안 됩니다. 친구한테 우리 뭐 레츠 아와 뭐 하우스, 레츠 고 아와 하우스 이래 부리면 안 된다고요. 그러잖아요. 뭐 우리 마누라하고 오늘 밥까지 해놔서 이래 부리면 이제 기절하려고 그러겠죠. 근데 우리는 쓴다고요. 아직까지도 우리는 그 하나라는 걸 안 놓치고 붙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태극은 니고 음양은 기다? 하나라는 걸 안 놓치는 이제 정서에서 보면 그게 어떻게 분리되겠어? 태극이 니고 음양이 음양이 태극이지. 그리고 태극과 음양도 음양이라 하더라도 이게 하나에서 벗어나 있지 않기 때문에 애초에 여기에는 그 이 해탈의 논리가 하나에서 하나를 놓치지만 않으면 해탈이라고요. 그 생사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과거에는 굉장히 죽음에 초연했습니다. 과거에는요. 요새 이제 우리가 정신을 못 차리고 막 그러는데, 옛날에 뭐, 저도 그렇긴 한데, 제 그 선배 중에 이제 92살 선배인데, 그 친구하고 이제 같이 이렇게 두 분이 이렇게 서로 이제 살아 계시는데, 그래서 제가 걔한테 물어요. 내 친구 그 사람 어떻게 됐어? 뭐 요새 암이 좀 발병이 돼서
그 암 항암 치료 받고 있습니다. 그거야 뭐 검사 받으니까 그렇지 뭐 나는 평생 검사를 안 받으니까 뭐 암인지 뭔지 암 없어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병원도 안 가시는 거지 뭐. 그럼 갑자기 뭐 진행 말기가 돼서 죽으면 어떡해? 그러면 죽지 뭐 이러면 돼요. 그런 이제 정서가 깔려 있었다고요. 그래서 그 죽고 사는 것도 이 하나라는 걸 안 놓치면 생사가 없는 겁니다, 사실은. 근데 그 뭐 그러니까 얼음이 뭐 녹았다는 걸 죽었다고 안 그러고 되돌아가는 본래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거니까 우리는 돌아가셨다 이러니까요. 그게 뭐 죽어 없어지는 게 아니죠. 돌아가셨다가 은어라는 게 굉장히 묘합니다. 그런 걸 다른 나라에 가서 이야기하면 이상하죠. 그 이 할아버지 이제 너희 할아버지 어떻게 돼서 돌아가셨는데요 이러면 어디로 이럴 거 아닙니까. 이해를 못 하죠. 그런데 이제 일본 같은 데는 없어지셨다 이러거든요. 없어졌다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일본에 가서 이제 일본 말을 완전히 하기 전에는 그 아까 그 홍길동이 어디 갔어? 없어졌네? 이런다고요. 우리 식으로 얼굴빛이 달라집니다. 애들이. 없어졌다니. 그 죽었다는 말이거든요. 없어졌다는 게. 그거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어느 습관이라는 게 마음에서 그 정서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그 하나라는 정서가 집요하게 깔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옛날 사람들 굉장히 초연하게 죽습니다. 저 이름은 까먹었는데 그저 임꺽정이라는 소설에 나오는 건데 사약을 받게 됐어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금부도사가 와가지고 사약 이제 갖고 왔습니다. 금부도사 왜? 뭐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죽으면 될 거 아니냐? 뭐 그럼 뭐 사약 안 마셔도 죽어 주시면 되죠 뭐. 그래 내가 방에 가서 줄에다가 목을 메고 이렇게 그 이제 목 줄을 갖다가 밖으로 내줄 테니까 당겨 그러면 당겨. 그래 죽으면 되잖아. 그것도 안 돼? 그러세요. 그러니까 당겨. 그러니까 막 당겼어 이제 뭐. 한참 있다가 깔깔깔깔 그러는 거야. 보니까 목침을 요 매달아 놓고요. 그걸 당기고 있었는 거야. 그래서 근부도사가 사람을 놀려 막 이제 성질 내니까 야, 죽을 때 한번 웃고 죽어야지. 그거를 뭐 그걸 갖고 그걸 성내고 그러냐고. 이번에는 내가 진짜 죽을게. 땡겨! 그래가지고, 목매가지고 땡겼어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도 그렇게 풍류가 있고요. 해학이 있고 이런 거죠. 그래서 독특한 사람들이고. 그래서 후한서에 보면요. 그건 뭐 옛날부터 뭐 5,000년 전부터 우리는 군자국이니까요. 군자국이라는 말 계속 써왔고, 또 공자도 여기 동쪽을 군자들이 사는 나라, 사는 곳 이렇게 설명을 했고 후한서에는 군자국에서 더 군자, 불사지국이라고 이렇게 표현해놨습니다. 군자들이 죽지 않고 사는 나라. 바로 하나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다 이 소리지 뭐. 죽지 않고 사는 나라. 그러면 안 죽고 어떻게 돌아가는가? 돌아가는 거지 죽는 건 아니죠. 굉장히 특이한 철학적인,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전부 철학자들입니다. 이렇게 심오한 철학이 없다고요. 심오한 철학이죠. 그런 정서에서 보면, 이게 딱 이제, 천재니까, 김시섭, 서경덕, 이런 분들은 천재니까, 주작의 그 이유는 뭐 그런 뜻으로 이제 이렇게 갈라놨는데, 그것을 넘어서서 그게 주작을 이해해야지. 그리고 이게 왜 일까, 음양은 왜 길까, 거기에서 막 머리를 싸매고 공부하는 정도를 넘어서 버렸잖아요. 천재니까 바로 꿰뚫어 버리고 태극이 음양이지, 음양이 태극이지 바로 설명을 해버렸죠. 움직이는 게 가만히 있는 거고 가만히 있는 게 움직이는 거지 뭐. 그러면 일반 사람들이 못 알아듣죠. 그거는 자연에서 이탈돼 버리면 못 알아듣습니다. 근데 자연에서 보면 이래도 자연, 이것도 자연.
이것도 자연의 모습이고 이것도 자연의 모습이죠. 그게 그거죠. 그렇게 이해되죠. 그 노자와 도덕의 차이를 설명했습니다. 시험삼아 자네에게 설명하겠다. 도를 설명하는 글에서 사람이 의식한 도는 참다운 도가 아니다 라고 했다. 이게 도가도 비상도. 그 도가도 비상도. 사람이 도라고 의식하면 그건 도가 아니다. 그러니까 노자가 말하는 도는 자연이라는 거죠. 이 자연은 사람이 의식하기 이전의 그 모습입니다. 이 도는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 이게 도지라고 의식하면 그건 진짜 도는 아니다 이 소리입니다. 하느님도 마찬가지고 아 이러이러한 존재가 하느님이지 그건 하느님 아닌 거죠. 그러면 그 하느님을 어떻게 아느냐? 알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안다는 거는 의식 속에서 하는 작동이 이제 지적 그 알매의 기능이 의식 속에 있다고요. 그런데 이 알미라는 것은 분간하는 겁니다. 예, 나눌 수 있는 걸 아는 겁니다. 그런데 하늘은 나눠지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면 의식의 대상이 아닙니다. 애초에. 그러면 어떻게 아느냐? 의식을 없애면 이제 내가 하늘이 되는 겁니다. 하늘을 아는 게 아니고요. 내가 의식이 없어지면, 그러니까 어젯밤에 5시간 숙면을 했다. 그땐 하늘과 내가 한 몸이 돼 있다고 해요. 마음도 하나, 몸도 하나 이렇게 됩니다. 깨가지고 의식이 생기니까 하늘에서 이탈하죠. 그러니까 낮에도 의식은 있어도 의식이 그 하늘에서 이탈하지 않고 자연에서 이탈하지 않고 자연을 펼치는 데만 사용하면 좋습니다. 그걸 성인이라고 합니다. 내가 자연을 이탈하지 않고 있으면서 자연의 모습인데, 자연의 모습을 가지고 살 때, 그러니까 자연의 모습은, 갓난애는 자연의 모습이니까, 빨가벗고 있어도 이건 자연이니까 부끄러울 게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처럼. 그런데 우리는 이제 자연의 모습이 갖고 있지만 또 옷은 입거든요. 왜 입느냐. 그거는, 이제 내가 자연에서 이탈한 사람이라면 남부끄러워서 입는 겁니다. 근데 이탈하지 않았다면 자연은 하나죠. 내가 하나라고 해요. 누구와? 남들과. 남들과 내가 하나니까 내가 남들처럼 남의 모습처럼 해주는 겁니다. 남들이 다 옷 입고 있잖아. 그럼 나도 입어주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뭐 빨갛어도 나는 괜찮아. 그거는 이제 남들을 무시하는 행위가 돼버리죠. 그 차이입니다. 그 차이. 그러니까 이제 의식을 하나의 자연에 이탈하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 의식이 작동하는 거죠. 남들은 입었잖아. 나도 입어주는 거. 이런 것은 이제 자연에서 이탈하는 의식이 아니고 자연을 따르면서 이렇게 조화로운 삶을 유지하는 방법인데요. 그걸 정확하게 집어넣은 사람이 퇴계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발이 기수지란 말로. 그래서 이탈한 건 기발이 이성지라고 돼 있고요. 자연에서. 자연에서 이탈 안 하고 살되 기적인 요소가 들어가서 그 분별하면서 사는 것이 니발이 기수지. 아주 굉장히 탁월한 거 설명입니다. 그건 다음에 이제 퇴계에 가서 설명하면 되죠. 그래서 노자의 도는 도라고 의식하면 그건 도가 아니다. 그래서 의식을 떠나 있는 의식이 생기기 이전의 모습이 도인데요. 그래서 내가 의식을 지금도 나라는 의식을 하지 않고 너라는 의식을 하지 않고 다 이렇게 각자 다른 모습이 있다. 눈앞에 전개된다라는 의식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 일 때는 이 존재가 내가 아닙니다. 그럼 뭐냐? 내가 아니고 모두하고 분리되지 않은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고 그럴 때
자연과 자연에서 이탈하지 않은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으니까요. 나가 아니고 그냥 자연이죠. 그런 상태. 그런 상태로 있으면 의식을 작동하지 않고 이제 숨을 쉬고요. 의식을 작동하지 않고 먹습니다. 의식을 작동하고 먹을 때는 살기 위해서 먹죠. 근데 의식을 작동하지 않고 먹을 때는 무의자연으로 먹습니다. 그 차이인 거죠.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불교의 십이연기도 그거고요. 불교에 전에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사랑을 하고 똑같은 걸 만들고 싶은 집착이 생겨서 애를 낳고 뭐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남들 볼 때는 사랑하는 것 같은데 이제 자연에서 이탈하지 않고 있으면 사랑이 아니고 그것도 자연이고 또 애를 만들어도 애를 만드는 집착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자연이고요. 모든 게 자연에서 이탈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면 생로병사도 없어집니다. 너도 죽잖아. 이 나가 아니고 죽는 것도 아니고 자연의 모습이고요. 그것은 하나에서 벗어나지 않는 모습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말로 도라고 말한 것은 저절로 그러하여 드러나지 않는 것에 대한 호칭이므로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말로 표현해버리면 벌써 의식이 들어가는 거죠. 하느님에 대해서 설명해봐. 하느님은 이러하시고 이러하시고 이러하시다. 그거는 의식 속에 그려져 있는 하느님이죠. 내가 의식하고 있으니까요. 그거는 진짜 하느님이 아니고 우상인 겁니다. 우상. 그럼 진짜 하느님은 내가 의식하는 대상은 아니고요. 의식이 사라졌을 때 하늘과 내가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은 아는 대상이 아니고 되는 대상이죠. 그럼 네가 하늘이라니 하늘과 떨어져 있지 않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말로 표현하기만 하면 바로 의식에서 파악하는 도가 되어 변하지 않고 바뀌지 않는 도가 되지 않는다. 덕을 논한 글에서도 최고의 덕 있는 사람은 덕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그래서 덕이 있다. 이 표현, 설명을 굉장히 잘합니다. 정말 덕이 있는 사람은 내가 덕이 있다는 의식이 없는 거죠. 나는 정의로워. 그 사람은 정의롭지 않은 사람입니다. 나는 정직해. 그건 정직하지 않은 사람이죠. 진짜 정직한 사람은 정직하다는 의식이 없습니다. 그냥 정직한 거죠. 어린애는 지가 정직하다는 생각 없는데 정직하거든요. 어린애가 얼마나 정직한지. 예. 그 농담에 있지 않습니까? 시아버지 앞에서 며느리가 방구를 끼워버렸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창피하잖아요. 그러니까 업고 있는 애 보고 왜 방구 껴? 이랬다고요. 이제 그랬더니 엄마가 껴놓고 왜? 그거는 뭐 거짓말이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그래가지고 나중에 달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낀다 이렇게 말을 하든지 가만히 있어라. 그랬다. 그러니까 시아버지 앞에서 엄마 방구 끼라. 내가 끼었다고 할게. 뭐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그렇게 돼버리죠. 그래서 이래야 정직하다, 이래야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해버리죠. 옛날에는 이름 없는 임금이 있었다. 덕이 커서 그보다 더 뛰어난 임금은 없었다. 덕으로 백성을 가르치지 않고 자연에 따를 뿐 인의를 몸소 행하고 힘써 노력한 뒤에 교화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러므로 조화로운 기운이 넘쳐 흘러 본래의 모습을 온전하게 갖출 수 있었다. 예. 최고의 덕 있는 사람은 덕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이름도 없다. 임금인데요. 그러면 덕으로 백성을 가르치지 않고
자연을 따를 뿐이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 그 이런 예를 들 수 있는데 버스를 타고 꼬불꼬불한 길을 가다 보면 찬물미가 좀 나죠. 찬물미가 흔들린다 어지러워 이래가지고 이제 그 이렇게 어지러워가지고 좀 괴로워하고 있는데 보니까 옆에서 아주 이렇게 쿨쿨 숙면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와, 저 사람은 찬물미 안 한다 보니까. 아니, 나도 그러지, 도로 자야지 뭐. 쿨쿨 잤다. 자기는 이제 찬물미 안 하고 잘 왔다고요. 누구 덕인가요? 그 자는 사람 덕이죠. 근데 자는 사람이 내한테 덕을 베풀었나요? 안 베풀었나요? 안 베풀었잖아. 그냥 자연의 모습으로 있었는데 내가 덕을 본 거라고요. 최고의 지도자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운전하는 사람도 또 참을미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운전하는 사람이 참을미가 좀 나네 이런데 가만두면 도로 잡버려가지고 이제 아무 문제 없을 텐데 야, 내 따라해봐. 이러면 참을미 안 할 거야. 그래서 이제 보니까 차가 이렇게 갈 때는 내가 이렇게 힘을 줬잖아. 너도 이렇게 해봐. 이렇게 가르쳐 줬다고요. 그러면 이제 참을미라니까 따라합니다. 따라하는데 완전히 참을미에서 벗어날 수 있나요? 못 벗어나나요? 못 벗어나는 거라고요. 그러면 그 운전수는 최고의 지도자가 아닌 거죠. 최고의 지도자는 굴굴 자는 사람이라고. 그게 자연의 모습인데 그 자연의 모습을 보여주면 사람들이 따라해서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는데 자연의 모습을 유지하는데 내 따라해봐 그러면 자연에서 벗어난다고요. 그래서 자연에서 완전히 벗어나버리면 이제는 따라하지도 못하고 도로 잠도 못 들고 참을미에서 헤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그게 일반 중생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노자나 장자는 이제 그 지혜롭다는 사람이 도를 망친다. 그게 이제 운전기사 같은 따라해봐 그러다가 잠도 못 자게 만들고 참을미도 완전히 없게 하지도 못하고 도를 망쳤다. 도는 도로 자는 게 돈데.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도는 소성 이래가지고요. 도는 숨었다. 어디에 숨었냐? 소성자들. 그래서 그 소성자들이 누구냐? 바로 공자, 예수, 석가모니 이런 사람들입니다. 소성 아닌 사람, 대성은 누구냐? 진짜 도를 그 하는 사람은 이렇게 지도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자는 사람이죠. 잔다는 건 예인데 그냥 무의자연으로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다스리는 거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이 따라해서 완전한 도를 유지할 수 있다. 이런 소리죠. 그래서 요 노장의 도하고 유불도의 도하고 기독교의 도하고 좀 다 그 유교, 기독교, 불교 요 도하고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유교, 불교, 기독교의 도는 이제 자연에서 완전히 이탈돼가지고 도저히 뭐 자연을 따라갈 방법도 모르고 자연에서 너무 멀리 왔다. 자연이 있기나 한지 모르겠다. 이런 사람은 이 소승한 사람들이 제일 고맙죠. 공자, 예수, 석가모니 이런 사람이 있어야 길을 찾는데 그런 사람 우리들한테 노자가 그 자연의 모습으로 있다. 그건 있는지 없는지 알 길이 없어요. 우리가 자연에서 약간 이탈했을 때는 보면 아는데 완전히 이탈해버리면 봐도 모릅니다. 그래서 전혀 의미가 없죠. 그래서 노자 장자는 이 새 속에 내려와서 사람들을 끌고 간 적이 없어요. 그게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유교가 세상을 한번 지배하고 불교가 지배하고 기독교가 지배하지 노장철학이 지배한 적은 없어요. 그건 되질 않습니다. 그러면 그게 계속 살아있는 이유는 뭐냐? 모든 사람이 꿈을 꾸는 게 자연을 꿈꾸는 거죠. 목적지가 늘 자연입니다. 그래서 모든 가르침의 목표가 노장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그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옛사람이 말하기를, 그 다음 한번 볼까요? 배우기만 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답답하고 생각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 위태롭다. 이건 논어에 있는 말이죠. 라고 했고 또 이러기를
널리 배우고 자세하게 묻고 신중하게 생각하고 분명하게 변별하며 독실하게 실행해야 한다라고 했다. 공부가 면밀하게 이어져 쉬거나 중단함이 없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배우고 때를 놓치지 않고 계속 배운 내용을 익혀야 한다. 그렇게 하면 또한 기쁘지 않겠는가? 이게 뭘까요? 이게 바로 자연에서 완전히 벗어난 사람이 이제 고통받고 헤맬 때 인도하는 방법이라고 해요. 그런 사람한테는 노자, 장자의 철학이 먹히질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가 노자, 장자 어디 가서 강의를 해보면 그냥 벌떡 일어나서 나가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자, 장자의 설명은 너무 거리가 멀어서 무슨 헛소리냐 이러고 못 받아들인 사람이 있는데 제일 못 받아들이는 사람이 누굴까요? 한국인, 일본인 중에 누가 더 못 받아들일까요? 예? 또 유럽인, 뭐 미국인, 중국인. 예? 그러니까 노자 장자의 설명은 한국인이 제일 잘 받아들이고 한국인은 장자 안 좋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세종대왕 장자 좋아하고 태계생 장자 좋아하고 석영도생은 막 장자에 막 심취하고 다 이런데요. 일본 사람은 이해를 못합니다. 예. 자연에서 너무 멀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연이 진리라는 것은 이제 자연이 고향이다. 이 고향이다. 이걸 이제 산의 정상이라고 하자. 여기서 우리가 살았다. 그럼 여기서는 어떤 거냐? 그냥 삶 자체가 자연이고 자연으로 사는 건 다 하나의 상태고 도이기도 하고 하늘이기도 하고 뭐 이렇게 이제 설명들을 하는데 여기서는 구별이 없고 싸우는 일이 없고 자연과 하나 되어서 대조화를 이루면서 산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어렴풋이 잠을 깼다는 건 의식이 좀 생겼다는 거예요. 의식이 조금 생기면 바로 이제 그 나와 너의 구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구별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내 거 챙겨야 되죠. 내 거 챙기려고 보니까 여기서는 내 게 없어요. 여기는 이제 하나의 세계인데 여기는 구별된 세계죠. 이거는 비자연이죠. 여기는 막 서로 챙길 게 잔뜩 있지 않습니까? 여기 가면 사유재산이 없다. 그럼 여기 사유재산이 있다고요. 그럼 여기서 이쪽으로 와가지고 이걸 챙긴다고요. 그래서 의식이 어렴풋이 들어왔다는 거는 내 것 챙기려는 욕심이 생겼다. 그것이 이제 선악과를 따먹었다. 이런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와서 이걸 챙겼는데 챙기다 보니까 두고 온 고향이 그리운 거예요. 이게 아닌데 진짜 행복은 여기인데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인이죠. 한국인. 그러니까 한국인은 그 고향을 굉장히 그리워합니다. 한국인. 그리고 타향으로 갈 때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이런 노래도 있고요. 장사에게 노래 있습니다. 이게 아닌데 뭐 이런 노래가 있고요. 또 제가 어릴 때 와보니까 서울에 와서 이제 좀 성공해야 빨리 고향 가는데 성공을 못하고 있으니까 이게 막 한이 맺혀가지고요. 그래서 내가 노래, 술을 막 마시더니 노래 한번 해볼게. 그러더니 막 울음을,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시지 그걸 부르더라고요. 그런데 고향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일 것 같아요? 고향이 괴로운 사람. 그런 사람이 있다고요. 제가 일본에 살아보니까요. 자연이 괴로워요, 이게. 자연이 괴롭다고요. 우리는 한국의 자연이라는 거는 너무나 그 살고 싶은 고향입니다. 자연 중에서도 어디 살고 싶으냐? 산에 살고 싶어요. 산이 부모 같아, 이렇게 딱, 이렇게 있으니까. 어디가 제일 좋냐? 제일 있고 싶은 건 부모의 자궁입니다. 제일 가고 싶은 거. 산이 이러고 있으면 딱 여기가 명당입니다. 자청룡 우백호 이렇게 있고 우백호 자청룡이 또 있고 여기에 딱 거기. 그게 제일 가고 싶은 곳이죠. 그 가우디가 유럽이 바뀌었더라고요. 가우디가 그 성당을 만드는데 보니까 예수가 이렇게 못 박히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장면에
어머니 뱃속에 예수가 들어가 있어요. 거기가 고향이고 천국이죠. 맞지 않습니까? 여기가 천국이고 에덴 동산이고 자연이고 원래 있었던 곳이고 그렇죠. 그런데 일본에 살아보니까 자연이 빨리 벗어나고 싶어요. 여기서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흔들흔들 이릅니다. 엄청난 공포입니다. 우리는 흔들흔들 그러면 왜 이래 이럴 거 아닙니까? 바로 말이죠. 뭔가 까인 사람이 쫓아나가서 문을 엽니다. 이게 딱 기계 같아요. 사람들이요. 좀 더 흔들리면 벌써 머리를 요 책상 밑으로 이렇게 합니다. 뭐 이렇게 떨어진다고요. 좀 더 흔들리면 이제 나가서 뛰는데 문 열어놨으니까. 왜 문을 열냐? 더 흔들리면 이게 저 문이 이렇게 찌그러지면 안 열린다고요. 그럼 열어놓고 뛰는데 어디로 뛸까요? 우리는 우왕좌왕 하겠죠. 그 사람들은요. 불안한 자연이기 때문에 안전지대가 어딘지 항상 확인을 합니다. 그럼 여기 올 때 여기서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안전지대가 어디다 이제 기억을 하고 있다고 어디다 그쪽을 향해서 이제 뛰는 거죠. 그만큼 불안합니다. 그만큼요. 그런데 또 이 저 태풍이 오는데요. 1년에 한 20개, 30개씩 오는데 그 태풍이 자동차를 날아가게 만들어버립니다. 어마어마한 태풍이 옵니다. 우리는 태풍 온다 그러면 뭐 구경할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하는데 거기는요 얼굴이 새파래집니다 벌써. 그리고 습도가 약간 좀 땀이 약간 날 것 같은데 이러면요 빨리 샤워해야지 아니면 감기 걸려가지고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러니까 자연이라는 게 빨리 벗어나고 싶어. 그러니까 이 자연에서요 빨리 벗어난다고 이렇게 멀리 벗어나고 싶어. 그럼 이 사람들은 멀리 가면 갈수록 투쟁력이 강해지죠. 싸우는 능력이 뛰어나죠. 이쪽은 투쟁지대니까요. 우리는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덜 갑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이제 역사 속에서 우리가 뺏기고 밀리고 당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왜 달라졌냐. 너무 가가지고 보니까 고향을 잃었잖아요. 고향 잃다 보니까 멘붕이 와가지고요. 전부 정신적으로 불행의 늪에서 못 헤어나게 돼버렸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쪽으로 가면 결국은 불행으로 끝나는 인생이다. 그러면 불행에서 벗어나는 근본 방법은 뭐냐? 여기라는 거죠. 그럼 돌아서 해야죠, 이렇게. 돌아서 해야죠. 돌아서 보니까 한국 사람이 앞서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 문화가 막 놀라운 문화가 됐죠. 과거 같으면 한국 드라마, 한국 영화 안 봅니다, 그거. 한국 노래 이런 거. 뒤떨어진 문화인데요. 이제 보니까 앞서 있는 거죠. 근데 한국 사람은 왜 우리가 문화가 이렇게 잘 됐는지 모르고 있다고 해요. 이걸 알면은 이제 우리도 돌아서야겠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가면서 이상하다. 왜 이러지? 우리가 언제 이렇게 잘 나갔지? 뭐 이러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계속 이쪽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계속 이쪽, 잘 나가려면 우리도 돌아서야죠. 이 돌아서는 이것이 이제 이런 우리의 본질을 찾는 어떻게 욕심을 채울까 이게 아니고 우리의 본질이 뭔지 진리가 뭔지 찾는 노력을 우리가 해줘야 이 매력이 계속 따라오고 이 사람들이 계속 따라오고 이런 일이 일어나겠죠. 근데 여기서 보면 그 자연에서 여기서 옛사람이 말하기를 배우기만 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답답하고 이것은 여기 벗어난 사람이 여기를 찾아가는 과정을 설명한 겁니다. 이거는 이제 김시섭 선생님이 그걸 설명한 거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사람은 그냥 있는 그대로 살면 되는데 그것이 도라면 여기서는 이쪽으로 가는 길이 도입니다. 이 길을 찾아야 알아야 이제 길을 가게 되는데 여기서는 길을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그 자체가 도니까요. 그 차이가 있습니다. 매월당은 원래의 모습을 회복하는 방법으로 성을 기른다는 의미의 양성을 제시합니다. 양성. 성을 기르자. 하늘이 나를 낳음에 이미 천명을 주었으므로 이 몸의 음양오행이 제대로 되었고 다시 나의 리를 받았으니 아까 제가 이거 설명을 했습니다. 그죠? 내가 타양이 됐으니까 고향의 마음이 내 속에 있다. 이것이 이제 하늘이 고향인데 하늘이 내한테 리를 주었고 또 음양을 주었고 몸과 마음을 주었고 이 소리입니다. 어리석은 이나 지혜로운 이나 평범한 사람이나 성인이나 똑같이 이 리를 받았으므로 모두 하늘 같은 존재지만
오직 성인만이 받은 본성대로 살기 때문에 착한 삶으로 일관한다. 보통 사람이나 하등한 사람은 성인처럼 되지 못함으로 반드시 길러서 회복해야 된다. 그 타고난 니, 성 이것을 길러서 회복해야 된다. 기르는 방법은 오직 궁리에 있다. 궁리란 만물의 본질을 통해서 자기의 본질을 찾아내고 이미 알고 있는 것을 통해서 최고의 삶을 완전하게 드러낸다. 최고의 삶은 어떤 삶인가? 본성을 따르는 삶일 뿐이다. 찾아내는 것은 어떻게 해야 끝이 나는가? 본성을 다 발휘해야 한다. 니를 따르는 삶을 살아 본성을 다 길러서 칠정이 끼어들어 분탕질하지 못하게 하면 어두운 곳에 홀로 있거나 마음이 미세하게 움직일 때 조심조심하여 본심의 움직임을 알아 기륭의 갈림길에서 길함이 오는 것을 알고 흉함이 떠나가는 것을 밝혀 완전히 본래 모습에 도달하면 저절로 느긋하고 활락하여 한평생 너를 빌려 하늘의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것도 하나하나 새겨보면 조금 설명이 가능하겠지만 쭉 읽어도 이제는 뭐 다 설명이 되는데요. 그래서 내가 본래 모습을 자연을 회복하려면 요 내 속을 들여다보자. 내 속에 자연의 모습이 여기 있다. 근데 잘 안 보이면 어떻게 하냐. 내 속에 봐도 다른 사람 속에 보면 다른 사람도 이의가 있을 거 아니냐. 이거는 더 찾기 쉽다. 그럼 이것을 통해서 이걸 알 수 있다. 이런 것이 궁리입니다. 궁리. 나는 연애를 하고 싶은 사람인지 안 하고 싶은 사람인지 알 수가 없다. 연애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한 20, 30대 되면요. 하기 싫은 마음도 있죠. 왜 하기 싫을까요? 손해니까. 그렇죠. 손해보잖아요. 돈 버는 거 뭐 반 이상 써야 되고. 결혼도 하고 싶은 생각도 있고 하기 싫은 생각도 있고. 왜? 이제 내가 번 돈 다 줘야 되고요. 잔소리 실컷 들어야 되고. 이게 좀 싫다. 이런 생각도 있고. 그래도 또 결혼하고 싶다. 이게 이제 막 헷갈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다른 사람도 헷갈리겠죠. 그럼 이제 뭐 뻐꾸기를 보자. 개구리를 한번 보자. 밤새 개구리더라. 그게 연애하는 거래요. 밤새 뻐꾸기, 밤새 종일 맴맴 그래요. 연애하는 거래요. 그러면 연애하는 게 하늘 마음이죠. 그럼 난 연애하기 싫은 건 뭡니까? 욕심이라고요. 손해보니까 하기 싫다. 그건 욕심이죠. 그래서 이런 궁리를 한다는 것은 다른 존재들은 어떻게 살고 있나를 보니까 공통적으로 다 같은 삶이 리입니다. 리는 하나로 통해 있는 거니까요. 그걸 통해서 아 이게 리구나. 내 속에 그런 게 있구나. 나도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 연애하기 싫은 마음은 이건 틀린 거야. 욕심이야. 연애하고 싶은 마음을 쫓아가자. 그럼 연애하자. 이렇게 사는 방법이 하늘을 따라가는 하나의 방법인데 궁리를 통해서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성을 기르는 방법은 이제 경을 제시했는데요. 경. 이건 한번 읽어보시면 되게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버렸고요. 이게 제가 이 책에서는 좀 자세하게 설명하고 한 뒤에 마지막에 요 문장은 요걸 남겼습니다. 막 괴팍한 짓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불세출의 천재는 이렇게 세상을 살다가 갔다.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했는데 괴팍한 짓도 정말 많이 하고 그 정창손 같은 사람을 딱 보니까 이 영의정이라고 하는데 내가 IQ 400인데 저건 한 100밖에 안 되는 게 영의정이야. 막 성질이 나고 네가 영의정이냐 뭐 이러니까 또 말도 안 하고 피해서 달아나고 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그랬습니다. 워낙에 대단했던 사람인데 울분에 또 한평생을 살았고요. 그러면서 또 머리는 천재라서 주자가 못 본 걸 다 꿰뚫어 버렸고요. 대단한 철학자죠. 아,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그 세조가 찬탈하면서 살인파가 어떻게 등장하게 되고 살인파가 훈급하고 어떻게 싸움이 일어나고 거기서 사화가 일어나고요. 사화가 일어나면서 이제 그 아주 초연한 세상에서 완전히 초월한 서경덕 같은 철학자가 나오고
그렇게 한번 정리해보자. 서경덕 엄청나게 매력이 있습니다. 서경덕 선생님. 전에는 제가 잘 몰랐습니다. 이러고 봐도 뭔 소리인지 이제 확실히 보이더라고요. 윤곽 선생님이 서경덕 선생님 그 사상을 이어받았다고 하는데 또 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서경덕 선생님은 또 굉장히 매력이 있고 그렇습니다. 뭐 유곡은 유곡대로 다 다르고 그렇습니다.